안녕하세요. 파고다 중국어 강사 이병선입니다. 大家好,我是樊静.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면 이제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울 이 문장을 먼저 외친 사람이 결국 계산을 하는 법. 자, 누가 계산할까요? 눈치 게임 시작! 服务员, 买单. 종업원, 계산할게요. 服务员, 종업원, 买单. 계산하다. 服务员, 买单. 종업원, 계산할게요. 服务员, 종업원, 买单. 계산할게요. 服务员, 买单. 종업원, 계산할게요. 꿀팀상단. 오늘은 중국의 재미난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중국은 장강이라고 부르는 양쯔강을 경계로 남방과 북방으로 나뉩니다. 이 두 지역은 각각 생활 방식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충돌과 지역 감정으로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이 두 지역의 발음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발음 세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강에서 배웠던 좀 뭐뭐 하다라는 말입니다. 남방에서는 이디엔이라고 하고요. 북방에서는 이디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꼬치란 말인데요. 남방에서는 양로우추안이라고 하고요. 북방에서는 양로우추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종업원이라는 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방에서는 오늘 배운 대로 부우유엔이라고 하는데요. 북방에서는 부우유얼이라고 합니다. 북방 지역의 말은 뭔가 얼얼거리는 것이 정말 심해져. 이렇게 남과 북이 발음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알아두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표현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우유엔, 买单. 종업원, 계산할게요. 완전 현지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服务员,买单,怎么还不来,真是的. 여기요, 계산할게요. 와, 진짜 오늘 진짜 내가 계산하네. 야, 다음엔 네가 써라.